잘 이겨내고 극복해내고 또 힘을 내고 하는 그런 것이 사실은 간증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뭔가가 확확 일어나고 그럴 것 같지만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면 나중에 이렇게 그렇게 일어날 타임도 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다윗의 타임, 그리고 이제 골리앗의 타임, 홍해의 타임 이런 시간들이 옵니다만은 대부분은 적은 일들 같은 별것 아니고 평범한 것 같은 그러한 일들 가운데 우리에게 오기 때문에 그걸 하나님 앞에 잘 드린 사람은 간증이 많은 사람이에요. 사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도 간증은 이렇게 헛된 게 없어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걸 잘,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기도만 잘해서 그 말씀만 받아도 분명히 그래요. 제가 허리 아픈 거 하나 가지고도, 그때 이렇게 마음속에 내가 하나님 무슨 뜻이 있습니까? 하고 생각했을 때 너에게 주는 그런 간증이 분명히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그런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뜻 가운데, 섭리 가운데 감사하면서 꼭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돌아가 보면, 오늘 말씀을, 1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1절 말씀을 보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그랬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하나님이 없다 이야기를,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것은 어리석은 사람이다라는 그런 증거입니다. 엄청난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무 큰 거짓말이라 그것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우리 밖에 나가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모래내 시장 어디 가냐 물으면 정확히 가르쳐 줄 겁니다. 길벙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물어도 가르쳐 줄 거예요. 그러나 당신 인생은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렇게 물으면 정신 나간 사람 쳐다보듯이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럴 것입니다. 여러분, 길병원이 중요해요? 아니면 인생의 목표가 중요해요? 인생이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아는 게 중요해요. 인생의 목표를 모르면서 모래내 시장 알아서 뭐 하고 길병은 알아서 뭐 하겠어요? 사실은 그런 것인데도 우리는 엄청난 질문을 우습게 여기는 경향이 있어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다 그런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어리석은 정도가 아니라 두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나님 존재를 부인하고 살면 내가 마귀에게 문을 열어주는 그런 것이 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도 세상이 악하다는 데는 동의할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이 이처럼 악해진 이유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2절, 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지요. 다 치우쳐서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을 찾지 않으니, 하나님께 나아가지 않으니 선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는 것은 죄 짓는 삶과 무조건 연결되어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아야 됩니다. 또 반대로 죄를 당연하게 짓는 이유는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지는 겁니다. 굳이 하나님도 없는데 내가 죄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아이고, 벌 받을 것 같다, 이런 생각할 일이 없어요. 그냥 사람만 안 보면 돼요. 사람만 안 보면. 사람에게만 숨겨지고, 사람만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4절 한번 보세요. 같이 4절.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아는도다.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요.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죄악을 행하는 자는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죄는 하나님 없는 곳에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 계신 곳도 짓기도 합니다만 거기는 반드시 회개가 있고 예수님 보혈의 대속의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회개하고 그렇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되니까 하나님 없는 곳에 죄가 있는 거예요. 5절 말씀 시작.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였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반드시 죄를 심판하니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사람이 하나님이 없으면 좋겠다 생각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지어놨던 그런 마치 큰 잘못을 아이가 저질러면 그때 아이가 어린 마음에 매 맞을 것이 두려워서 아버지 안 계시면 좋겠다. 아버지 죽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것하고 비슷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람들이 무신론으로 가는 이유는 죄를 짓고 그 죄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나려고 무신론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하나님 없다 하는 것이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의 종노릇 하는 것임을 사람들은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 떠나면 떠나는 것으로 그냥 끝나는 줄 알아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게임에 빠져 선악과 따먹고 에덴 동산의 복, 기쁨을 다 잃어버렸어요. 지금도 마귀가 하는 일은 똑같아요. 죄를 짓게 하고 하나님과 친밀히 교제하며 사는 복을 그 죄로 인하여 뺏어가는 거예요. 뺏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마귀의 종을 만드는 그런 것입니다.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성경 교육하는 것을 금지한 이후에 청소년 범죄는 급격하게 확산됐어요. 독일의 철학자 니체는 신은 죽었다 라고 선언한 후에 히틀러, 무솔리니, 스탈린, 레닌, 마오, 쩌뚱 등이 나타나서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공산혁명을 주도했죠. 저들 모두가 무신론자입니다. 무신론자.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말은 하나님이 없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 하는 말이에요. 무슨 범죄든지 다 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 없으면. 그러면 사람들이 묻습니다. 하나님 어디 계시냐? 그때 성경에 답하지요. 5절 하반절을 보면 답이 있어요. 하나님이 어디에요?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하나님은 의인들과 함께 계신다는 뜻이에요. 이 말은 의인들을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 것이라. 이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을 봐라. 그러면 하나님이 계심을 알 것이다.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의인은 사실 예수 믿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뭐 착해서 뭐 이렇게 의를 많이 행해서 그것이 아니라 죄 용서함을 받았으니 여러분 정말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기본적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남에게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하는 마음이 기본적으로 있어야 돼. 받고자 하는 마음은 이렇게 있으면 남에게 이런 이야기는 듣기 싫은데 나는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의 모습이 아니에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비판 안 하면 나에게 비판이 별로 안 옵니다. 그걸 아셔야 돼. 그리고 다른 교회 목사님들이나 이런 사람, 뭐 저를 부러워하고 이렇게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이런저런 이야기 합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제가 많이 베풀어요. 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주고 싶은 마음, 베풀고 싶은 마음이 많아요. 저한테. 그러다 보니까 많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걸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많이 베풀면 여러분들이 많이 옵니다. 분명히 그렇습니다. 분명히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그런 넓은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이렇게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의인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예수 믿는 우리가 의인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아서 하나님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경험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숨어 계셔 그런 것도 아닙니다. 우리 죄 때문에, 우리 영이 이미 죽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영이 다시 살아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 믿어야 거기서부터 하나님을 만나고 안 만나고 기회도 있는 거예요. 이미 영이 죽어 있는 사람이 뭘 하나님을 만나고 말고 하겠어요. 만나봐야 귀신이나 만나겠지.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절을 보면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으니 하는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2절에 보면 지각이 있어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 즉 한 사람도 없더라 그래. 죄로 인해서 영이 죽어 하나님을 아는 지각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도 마귀도 천사도 천국 지옥도 전혀 모르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때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이 오심으로 우리의 영이 생명을 얻게 되면서 우리는 하나님이 믿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정직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정직하게 나는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맞다고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자기 자신을 돌아보며 나아가는 사람을 이야기해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분명히 볼 것입니다. 하나님은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이 말은 굉장한 말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숨어 계시는 분이 아니라는 뜻이, 누구도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예수 믿고 의로워진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드러나시기를 원하신다는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살아있는 하나님의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2절 3절 너희가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읽는 바라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한 것이며 또 돌비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신비에 쓴 것이라. 마음의 신비에 쓴 것이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 우리를 보고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전도하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보여줘봐 그러면 믿을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을 보면 죽어 그냥 믿어야 돼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것은 책임 회피예요. 하나님을 보여줘 하는 것은 실제로 하나님을 보여달라 신의 존재를 증명하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는 것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 알고 싶냐? 그러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간증, 이런 은혜를 주시고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렇게 행복하고 이렇게 감사하고 그걸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은 다른 길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때문에 나는 이렇게 화가 나지만 내가 참기도 하고 물론 내가 넘어지고 또 쓰러지고 그렇게 하기도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한 걸음 한 걸음 여기까지 왔고 내가 지금 내 삶이나 내 어떤 것 가운데 너무 고통스러워 힘들어 죽을 것 같던 일도 많았지만 하나님 때문에 나는 여기까지 왔어. 나를 보면 하나님 살아계신 게 맞아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를 위한 바보라는 책을 쓴 데이빗 케이프 목사님이 그 목회도 잘하시고 교회도 크게 부흥시켰다고 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너는 설교하기보다 대야 들고 다니며 사람들의 발을 씻어주라 그렇게 이야기했대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 말을 들으려고 하지 말고 우리 삶을 보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정말 두려운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생활 속에서 마치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게 없어. 우리는 어떤 코로나나 이런 것이 있을 때 믿음으로 이야기하고 믿음으로 판단하고 믿음으로 선택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냥 육신적으로 겉으로 보이는 것으로 그렇게 원망할 거 다 하고 불평할 거 다 하고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뭘볼수 있겠느냐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래야 돼. 교회를 좋아하는 한 성도가 신방 때 목사님에게 예배에 대해서 본인이 깨달은 말을 이야기합니다. 걔가 집에 가면 큰 눈망울로 나를 쳐다보고 따르는 것을 보면서 우리 예배도 이 개처럼 쳐다보면서 그러면서 계속 따르면서 그러면서 그렇게 해야 되는 걸 깨달았습니다. 이야기했대요. 신방 예배가 마치고 목사님 집을 나서는데 그 개가 문을 여니까 확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는 거예요. 주인이 아무리 불러도 이게 나가려고 안 들어, 알죠? 아무리 불러, 들어오라고 들어오라 아무리 불러도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 목사님이 그랬다. 성도님의 개는 주인께 예배는 잘 드리는데 주인의 말씀에는 순종을 안 하는군요. 우리가 예배는 잘 드리는데 말씀에 순종 안 하는 그런 개 같은 인생이 여기 없는지 웃자고 하는 소린데 이걸 가지고 책을 잡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고 예배하고 드리고 예배 드릴 때는 거룩한데 내 삶에 가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이 하나도 없고 또 막상 순종이라는 건 다른 순종이 아니에요. 내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이겨내려고 하고 소망을 가지고 하는 이것을 하는 게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 뭔가 마음에 이렇게 깨달아지는 게 있다는 거죠. 예. 누구 들으라고 하는 소리 같기도 하고, 이거 왜 이런 느낌이 들지? 예, 어쨌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여러분, 그 믿음을 하나님께 꼭 올려드려야 돼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순종이 없는 거는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어느 목사님, 누님이 권사님인데 공부 잘하는 아들이 대학에 떨어지자 딸에 누웠답니다. 신방을 가도 일어나지 않더라니. 며칠 뒤 벌떡 일어났는데 어떤 말을 듣고 벌떡 일어나더라. 웬일인가 했더니 자기 아들보다 더 공부 잘하는 아이가 대학에 떨어졌다는 소리 듣고 그냥 벌떡 일어나더라. 이런 모습은 믿는 자의 모습이 아니에요. 이렇게 믿어서는 안 돼. 목회자들 중에도 인격적으로 불신을 받고 윤리적인 죄에 빠지고 탐심이나 명예욕 때문에 성도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마음에 오신 예수님을 계속해서 주님과 동행하고 만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하나님과 계속 함께 있으면 그렇게 할수 없어요. 그러다가도 다시 회개하고 돌아서고, 회개하고 돌아서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하나님이 그걸 교만하고 그런 것을 그냥 둘 리가 없잖아요. 그렇게 둘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을 정말로 믿으면 우리는 죄 짓고 살 수가 없어요. 죄 짓고 회개하며 사는 거예요. 회개하고 다시 잘해보려고 그렇게 사는 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냥 이렇게 해도 뻔뻔스럽게 이렇게 넘어가고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더 이상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으려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죄 짓는 걸 작게 여기면 안 돼요. 어떤 교인이 비리 문제로 공직에서 사임을 했어요. 신방을 간 목사에게 울면서 억울함을 토로합니다. 글쎄, 내가 죄를 짓기는 했지만은 그래도 사람들이 너무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제가 한걸 생각해줘야지 공평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죠? 아, 내가 그랬으면 그렇게 막 저도 사실 뭐 범죄하고 실수하고 그런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다 가려줘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죄를 들춰내고 우리한테 한번 따져보자 이야기하면 여기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어요, 솔직한 말로 아무도 없어요. 다 가려주시고 그래서 그런데 또 그게 가림을 받지 못하고 하면 하나님이 이 무슨 뜻이 있나 보다. 여기에 탁 이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아니, 나는 뭐 그러긴 하지만 더큰 죄를 지은 놈도 얼마나 많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내 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여러분, 이 정도 가지고 그러냐 하는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오물이 들어간 음식에서 저 밥그릇에 똥이 묻어 있다. 조금. 그거 떠내고 먹을 사람 있어요? 그럴 사람 없을 겁니다, 아마. 자가 보이지만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물건 살 때 흠이 있으면 그 흠집만큼 제거하고 제값 다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반품하든지, 반값 받든지, 3분의 1 떨지든지 그러지요. 인생이란 건 다 합니다. 자가 보이는 죄가 인생 전체를 파멸시켜요. 죄가 드러났다고 하면, 저를 어떻게, 여러분, 저에게 죄가 드러났다.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공평하게 보이겠어요? 아이, 목사님 왜 저럴까? 이렇게 막 생각하지 않겠어요? 다윗의 한 가지 죄, 모세의 자아가 보이는 죄를 그들은 간과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도 그것을 간과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부인한다고 세상 사람들과 논쟁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또 하나님과 함께 거룩함과 기쁨과 행복으로 사는 모습을 보여줘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요한복음 13장 35절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저는 이렇게 연예인들이나 이런 걸 보면서 좀 많은 생각이 들어요. 특별히 그 중에서 1호가 될 수 없어 이래가지고 코미디언들이 부부들이 아직 코미디언 부부로 이렇게 개그맨 부부로 이렇게 만나가지고 이혼한 경우가 없다고 하지요. 그래서 1호가 될 수 없다 뭐 이러면서 TV에 예전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하는지 모르겠는데 거길 보면 좀 감사한 게 그들이 1호가 되어 있지 않은 이유 중에 하나가 대부분 예수님을 믿어요. 박미선이나 뭐 이런 사람 중신교회 뭐 이렇게 다 그나마 예수님을 잘 그래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라 잘 지켜내고 이겨내고 그리고 1호도 없는 그리고 그들이 또 사실은 연예계도 그냥 끝나도 언제 벌써 끝나는데 서로 좀 도와주면서 끌어가면서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 좋은 어떤 모범이 되는 것 같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에도 보면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완벽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바라보는 자세를 이야기합니다. 어느 유학생 부부가 귀국해서 이혼 위기에 처했다고 해요. 서로 개성도 강하고 자존심도 강해서 한 사람이 이혼하자 하니 상대방도 그럼 그래라 그랬답니다. 이혼 서류에 도장까지 찍고 이제 제출하려고 하는데 남편 회사에서 출장 명령이 내려가지고 6개월 동안 외국 출장을 가게 됐다 우리. 그래서 출장 갔다 와서 이혼하기로 하고 남편은 출장을 떠났습니다. 그 후 여자는 이혼하자고 큰소리는 쳤지만은 막상 이혼해 살려고 생각하니 마음이 답답하더랍니다. 보다 못한 친구가 교회로 인도해 왔는데 무엇을 알아서가 아니라 그저 답답한 마음에 주일 예배뿐 아니라 새벽 예배도 나오고 저녁에도 나오고 했다고 해요. 남편이 돌아오는 날 차를 가지고 공항에 나갔답니다. 이혼할 사람이 뭐 인사할 것도 없고 차를 타고 집에 오는 길에 남편이 야, 너 예뻐졌다? 얼굴 달라졌다? 그러더라. 약간 짜증이 나서 남의 여자 보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 아니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했더니 남편이 진심이더랍니다. 아니야, 너 정말 아무래도 좀 달라진 것 같아. 뭔 일 있냐? 그랬더니 하도 속상했네. 교회 좀 나갔지. 그랬답니다. 남편이 한참 뒤에 예수님 누군지 모르겠지만 네 얼굴 달라진 거 보니까 뭔가 있는 것 같다. 나도 교회 좀 나가보고 우리 이혼하자. 그러더니 그래가지고 지금은 잘 산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오직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2000년 10월 타지키스탄 공화국 두산베 선민교회에서 폭탄 테러가 일어났습니다. 10명의 사망자와 많은 부상자가 생겼어요. 이 사건의 범인 2명에게 사형이 선고되었어요. 그런데 두산베 선민교회 최윤섭 선교사는 타지키스탄 공화국의 에모마리 라그 호노브 대통령 앞으로 그들을 사면해 주기를 요청하는 편지를 보냈다고 합니다. 최 선교사의 사면 요청 편지는 다음 날 주요 일간지 일면 기사로 다뤄졌고 현지인들이 선민교회를 새롭게 바라보고 또 복음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었다고 합니다. 독립 10주년 기념식에서 국가 발전을 위해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시상을 하는데 최윤섭 선교사님에게 이 나라 사람들에게 살아나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한 공로로 타지키스탄 최고 모슬람 신학센터에서 정부 종교성 장관으로 모슬람 지도자 전체가 참석한 가운데 감사장을 수여받았다고 합니다. 참 감동적인 장면이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보여줄 수는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오셨기 때문에 그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가시며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다른 사람은 몰라도 우리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다 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통하여 예수님을 알게 됩니다. 저는 옛날에는 사람들이 저를 평가하기를 참 신실하고 인간성이 좋고 목회 능력이 탁월하고 설교도 잘하는 목사다 이런 소리 듣고 싶었어요. 그러나 지금은 그런 말 듣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말은 내가 예수님을 가리고 살았다는 의미로 받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목사님은 정말 예수님만 바라보고 사는 사람이다 이런 소리를 듣고 싶어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라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교제하며 증거하는 삶을 삶의 목적으로 삼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